자, 이어서 이복진님께서 DI동일 올려주셨는데요. 아, 네. 지금 종가가 2만 천 원입니다. 오늘 아,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2만 천 원. 근데 2만 4천 원에 사셨어요. 아, 그러니까 손실 보고 계시고. 이게 아무리 2만 4천 원 가격대를 빨리 봐도 한 4월 말 이 정도 오. 때가 나오는데 5%를 담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까지 이게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이거 히든 종목으로 이제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아마 그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부진아주에서요. 일단 이거 추가 매수해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박회사지 않습니까? 알박회사가 현재 지금 상장된 회사 중에서 지금 삼화알루미늄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면서 11만 원 넘어섰고, 그다음에 이제 DI동일이 이제 알루미늄 박회사인데 2차전지에 시장에 그 캐파로 본다 한다면. 삼화알루미늄하고 DI동일 따지면 DI동일이 지금 2024년도 가면 아변기가 8대가 되거든요. 현재 지금 현재는 지금 4대 정도가 좀 되는데 4월달 하나 가동이 되면서 두 배로 늘어나요. 그렇죠. 삼화알루미늄하고 똑같아요. 근데 삼화알루미늄이 주가가 지금 동일 DI동일의 시가총액이 두 배가 높은데 재무 내용이라든가 자산 가치를 따지면 DI동일이 훨씬 높거든요. 캐파도 아변기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데, 근데 차이 자체는 이제 삼화알림 자체는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았다는 측면이고, 예. 받아놨다는 측면이고, 예. DI동일은 이제 투자는 결정을 해서 수주는 아마 받아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공시는 없어요. 그래서 암암리 예사가 상당히 보수적인 회사인데, 아변기가 한 대당 한 6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의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4대를 들어오는 거니까, 2천억이 넘는 게 투자가 좀 되는데, 그렇군요. 수주를 받아놓지 않고서 의향이 다른 쪽에 제시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좀 발표가 좀 되면 주가 의미 있게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주가 싸다. 1분기 시적으로 한다 하면 삼화알루미늄이 알루미늄 사업만 떼놓고 나면 단기 순이 7억인데 예산은 38억 났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삼화알루미늄이 두 배가 높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가 실적이 부진한 것 자체가 이제 그 섬유 사업 부분 자체가 적자가 나면서 실적을 많이 까먹었어요. 그 부분이 좀 부담률이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알루미늄 사업부로 따지면 알박으로 본다 한다면 예사가 동일 알루미늄 자체가 예사가 지분 90%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주가는 바닥을 찐 것 같고요. 네. 비중이 5%밖에 안 되는데 추가 한 5% 정도 좀 사세요. 최근 들어서 수급도 보면 다시 좀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기관 외국 투자가 어제 오늘 좀 2만 7천 주 이틀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2만 원대 바닥 형성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2만 800원, 2만 1천 원대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사셔가지고 최근에 고점이 2만 3천 원대에서 좀 밀렸는데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최소한 2만 5천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이 종목은 충분히 자산 가치라든가 성장성을 보유한다면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고 봐요. 1차적으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2만 3천 원대고 2만 5천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그렇다 기업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복진님께서 올려주신 DI동일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2만 800원대 여기에서 추가 매수 5% 정도. 그리고 2만 3천 원 목표가 2만 5천 원 이렇게 좀 더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렸으니까요.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